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사 지낼 때 읽는 이 축문을 써봤습니다. 저희 구독자님께서 진즉부터 말씀하셨는데 이 제사 겨우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축문은요, 한지에다 쓰는데요. 이 가로가 24cm, 세로가 36cm입니다. 축문을 시작할 때 보통 유세차 그러지요. 제가 유자를 따로 줄을 바꿨는데 예전에는 이제 유자 밑에다가 연호를 쓰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제 요즘은 단기 아니면 석이지요. 그래서 유는 별 뜻이 없고요. 축문을 읽기 위해서 이제 음을 이제 가다듬는 정도로 목청을 이제 그런 정도로 별 뜻이 없고요. 그다음에 세차 세월의 순서니까 세월이 흘러 그런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간지가 들어가는데 올해가 이제 계묘년이니까 계묘 쓰고요. 제사가 이제 3월 달에 들었으면요 3월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삭이 들어가는데 3월의 초하루 날을 써야 됩니다. 초하루 간지 초하루가요. 여기 보시면은 3월 초하루 간지가 여기 보시면은 무신입니다. 무신. 그래서 무신하고 무신삭. 그 다음에 7일. 7일이면요. 또 이제 달력을 보면은 갑인이라고 돼 있어요. 갑인. 그래서 이제 갑인이라고 이 간지에다가 간지가 갑이니까 일진이라고도 하지요. 그래서 갑인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사 지내는 사람이 이름이 들어가지요. 효자 길동. 그런데 여기서 효자는요, 효성스러운 아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뭐 그런 뜻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맏아들 이제 그런 뜻이라는군요. 맏아들이 제사를 지내죠. 이제 맏이 길동 이제 이름을 쓰고요. 그다음에 감소고우. 삼가 아래옵니다. 혹은 삼가 감이 밝히옵니다. 이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현고 학생 부군, 돌아가신 아버지를 현고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학생 부군은 벼슬하지 않고 돌아가신 아버님에 대한 존칭으로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현비 유인 김해 김씨 세서 천역. 현비는 돌아가신 어머니고요. 유인은 벼슬하지 않은 남편의 이제 부인을 이렇게 존칭으로 이제 부른 거고요. 김해 김씨 세서 천역 세월이 흘러 때가 바뀌어서 이제 그런 뜻입니다. 현고 휘일 부림 추원 감시 호천 망극. 현고는 이 돌아가신 아버님을 뜻하고 휘일부림 돌아가신 날이 다시 돌아오니 추원감시 지난 날이 더욱 생각납니다. 호천망극 부모님 은혜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근이 정작 서수 공신 전헌 상향 그랬습니다. 삼가 정성을 다해 맑은 술과 여러 음식으로 공손히 재물을 올려오니 흠양하시옵소서. 예, 그런 뜻이라는군요. 축문에 쓰인 한자의 음과 뜻 그리고 뜻을 대충 살펴봤습니다. 뒤에 제가 동영상에다가 자세하게 자막을 놔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쓴 축문은요, 부모님 축문이기 때문에 할아버지라든지 이제 다른 분 축문은 또 다르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인터넷에 이제 참고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글씨 쓰실 때 저는 이 세필로 썼는데요. 쓰실 때는 이렇게 깔판을 밑에다가 깔아놓고 이제 작은 채필로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채필도 여러 가지죠. 끝이 너무 봉 이렇게 길쭉한 거는 다루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짧은 거, 짧고 가는 것이라든지 그걸로 쓰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Thank you.
오늘은 제사 지낼 때 읽는 충문에 대해서 이 붓과 붓펜으로 써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